아, 엠블렘 큐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깨졌네. 나 이거 아직도 안 깼는데. 오래간만에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오래간만에 이거 소리를 들어보죠. 아, 엠블럼 레전드리. 아, 아. 와. 아, 이걸 굳이 이걸. 아,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말이 많았군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이거. 아, 엠블렘 레전드. 딱 봐도 무지막지하게 썼겠군요. 저런 옵션도 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 여기서 더 좋은 옵션이 나오려면은 뭐 없잖아, 그지? 아래가 9% 나오는 거 아니면. 그죠? 어, 엠블럼 레전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 맞네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26개 썼나요? 어떡합니까? 네네.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큐브야 뭐 아껴두면은 언제든지 쓸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에이드도 많이 쓰셨고. 불키로 유효 뽑는 거 조금 그렇지 않나요? 블랙큐브밖에 없잖아요. 블랙큐브 던지라고요? 맞습니까? 블랙큐브 던지라고요? 아, 각인을 안 받치네. 각인 요새 비싸던데. 블랙큐브 던집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블랙큐브 던져요? 레드큐브 이게 단데? 아, 여기 안에 띄우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구용력. 아, 어깨에 레전 해달라고요. 아,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블랙큐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남았는데? 블랙큐 없어요. 돈 없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는 이대로 내비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 큐브 돌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수로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이게 참 무섭구만. 아, 구형률. 아, 아, 엠블럼 먹힌 거 다 들어가는군요. 록 빼곤 다 구형력이 나오긴 했네요, 그죠? 아, 아, 한번 채널을 옮길 때가 됐는 건가? 아, 레전드 원래 잘 안 가요.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어, 돈 얼마 없지 않나? 아, 상관없겠구나. 이게 맞는 정답이긴 하지. 레전이 잘 가면은 다 레전 하지 않겠습니까? 와, 664입니다. 이탈인데. 아, 아, 위에 거 해야 되겠죠. 좋아 보이는 거. 아, 아, 다 쓰겠는데, 여기서? 아, 왔다. 어,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음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네. 어, 맞군요. 두 개 보냈습니다. 19개 남았는데. 레퀴도 사야 되고 에디도 사야 되고 둘 다 사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엠블렘 하실 거면은 보조야 돌릴 거 아니면은 보조도 결국에 하긴 해야겠지. 하긴 둘 다 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원하시면 해드리죠. 아니 이게 내가 좀 빛을 쳐나는 이유가, 자 레전을 보냈어, 그치? 레전을 갖다 고칩시다.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록스, 록 말고 다른 거 막 33%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의견을 하나 내봤을 뿐이지.
네네, 원하시면 요새 하트값이 무지막지하게 비싸가지고 원하시면 드리죠. 굳이 나라면 한다면은 반지 뭐 이모탈링 이런 거 생각 없으면 카오스링 너무 해볼 만하긴 하지. 아니면은 상의는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상의 정도? 그치, 어디 있을라나? 6에 68이면 나쁘지 않지. 좋지. 하이는 바꿀 거. 바꾼다고 치고. 아, 그만할까요? 네네. 그만하려면 그만하겠습니다. 네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 그만할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